요즘 혼자 있으면 밥 뭐 시켜 먹냐? 너도 이제 배달 음식으로 따지면 나랑 거의 비슷한 짬밥 아니냐? 솔직히 나 배달밖에 안 먹지. 평소에 뭐 시켜 먹어 배달? 난 살 안 찌는 거. 살 안 찌는 게 뭐가 있냐? 짜장면. 짜장면이 왜 살이 안 찌지? 치킨. 자취하시는 분들이 많이 공감을 할 것 같은데 이게 자취 연수가 하루하루 길어질수록 음식 고르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리뷰 보는 게 한 시간이야. 또 리뷰 이벤트에서 리뷰 쓰는 애들은 또 거짓말이 많아요. 그거야말로 사실 뒷광고잖아. 그렇게 안 해. 그게 뒷광고지. 배달 음식에 대한 평가가 날이 갈수록 기준치가 높아지고 배달을 이렇게 하루 종일 찾아보던 와중에 제가 엄청난 거를 발견했어. 배달 음식이 44만원. 뭐? 44만원짜리 배달음식. 사실 이거 서울이랑 전국 다니셔봐도 거의 최상급 배달음식.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를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단성원짜리 배달음식 퀄리티 어느 정도가? 요건 못 참지, 이건 못 참아. 사실 이걸 제가 꽁으로 여러분들한테 사드리기에는 저도 요즘에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아요. 손흥민님 아버지 성대모사 하나 보여주시죠. 말씀 중이시오 손 앞에. 체준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이 여자를 좋아해. 너도 날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럼 좀 미안한데 바로 키스 갈게요. 잘했고요. 네, 뭐 어쨌든 이거 아니고 게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네. 음식 걸고 게임을 한번 해보고. 그러네. 우리 초심이잖아. 제가 간단한 게임을 준비했어. 핸드폰 10개를 쫙 까놓을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수건으로 약간 망치 같은 거를 가리사리해. 세 번째 다리를 만들 거예요. 제가 지금 안에 깔려있는 페트병을 제일 많이 쓰러뜨린 사람이 이기는 그런 간단한 게임. 덜렁덜렁 있어. 그리고 이제 약간 이런 거. 근데 전 수건 필요 없는데. 아 그럼 맥심 하나 갖고 올까요? 어차피 우리 4명 할 거예요. 아,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다 뭐 피디는 안 먹을 거가? 다 먹을 건데 다 같이 해야지. 1등은 공짜로 맡게 해드리겠습니다. 돈을 한 거 아니지? 아 형님 내야죠. 오늘 44만원인데 씨. 2등은 만원만 내게 해드릴게요. 3등은 3만원. 그 4등은? 4등은 5만원. 야 꼴등은 해볼 만한데? 아 그니까 해볼 만하잖아. 바로 갈까? 바로 가자. 추하지만 많이 추한데요? 이거 없습니다. 어디에요? 예.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10원 보여줘요. 바로 네. 보여줄게. 이렇게 하는. 야 재밌지 않냐? 신선하지 않냐? 신선하지. 게임 재밌지 않냐? 나 오랜만에 열심히 말했단 말이야. MT 같은데 이런 거 하면 재밌어 얘들아. MT에서 꼭 해봐라. 똥꼬에 딱 끼었어요. 부러워. 아, 진짜 나 배짱 말해. 은대생 도전. 야 이거 만수하다. 야 이거 씨. 야 나 이거 잘 못 가겠어. 허리 힘이 없으니까 그래. 아니다. 야 연체 동물이야 뭐야. 거의 저 정도면 남자의 수명이 다한 거지. 정확히 33.57초. 이 정도면 선방했지. 야 그 많이 추었냐? 어 좀 많이 추었어. 그래? 자 레디. 오케이. 아 다 나왔어. 도전. 아 이게 끼는 게 자꾸 빠져요. 호! 호! 오 잘해 잘해. 야, 나 좀 잘하는데? 호! 돌아가고 싶다. 자기야 기다려. 뜨겨! 아 마지막아! 사실 남자는 영준이지. 야 32.83초. 야 일단 저 꼴등은 아니죠. 아 저는 제꼈네요. 자 다음 도전자는 만년총각 조PD님입니다. 세팅이란 뜻이. 아 그죠. 사실 이제 이게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조금 변수가 있는 친구예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한 번도 써보지 못한 그곳 콜라에 써봅니다. 자 첫 경험. 도전 외쳐주시면 시작합니다. 도전 고! 자 말씀드리는 순간 보고 손해받은. 오 야 잠시만 잘하는데? 야 아이고 야 굉장히 야 이거 야 이 친구 조준율이 장난이 아닌데. 아이씨 아 뭐해 너무 힘이 없어 자기야. 허리를 쓴다기보다 약간 좀비 같은데. 아 저 친구 굉장히 강적이에요. 야 지금 뭐 하는 다리 발이 꼬여버렸죠? 기불 놀이를 하고 있는데요. 아 굉장히 잘한 것 같은데 좀 아쉽네요. 1분 35초. 아 거의 사실상 아 1분? 1분. 자 사실 현존하는 피지컬 최강 야수의 남자. 자 지금 몸을 풀고 있는데 장비를 정비하고 계신데 그거는 좀 집에 가서 하시고 도전 외쳐주시면 바로 갑니다. 자 도전! 도전! 야 잘하는데 뭐야? 두 개를 동시에 노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아 여기에서 고전합니다. 마지막 버튼! 자 두 개 남았습니다. 미쳤다. 야. 자! 몇 초? 최고의 기록! 19초. 우와! 심지어 숫자도 19초. 야, 섹시한 남자! 센스! 너랑 나랑 스포스테론 레벨이 달라.
밥이나 먹자. 사실 그 뻥이야 너. 너는 돈을 왜 받냐 내가. 그냥 이거 해보고 싶어서 그냥. 해보고 싶은데. 그냥 우리 호응에다가 이러고 있는 거네. 인터넷에다 박제시켜놓고. 냄새는 그냥 게맛살이야. 야 뭐야 그건 냄새나. 뭐 크래미 킹크랩 세트랑 랍스터 세트인데 킹크랩 세트는 44만원이거든요 배달음식 최강자. 배달음식계의 키자루. 거의 슈퍼 쪼싸이. 야 일단 랍스터부터 여러분. 9만원짜리 바로 안 까본다. 9만원짜리? 야 뭐지? 생각보다 약간 심플하네. 집게 두 개 들어있고 그냥 랍스터 삶아서 그냥 줬어요. 이거는 뭔지 진짜 궁금하다. 따뜻한 국물 같은 게 들어있거든요. 어? 어 따뜻해요. 어? 뭐야 이거. 야, 근데 되게 삶은 물을 보내주셨나? 그리고 요거 보면은 내장 볶음밥. 오, 야. 소스는 와사비 오징어 젓갈. 이건 뭐냐? 설마 타르타르? 어, 설마 타르타르를 보내주네. 나름 센스가 있었어요. 나름 좀 센스가 있다. 자 이제 44만원짜리 본박스 오늘 레전드라고 할 수 있지. 이걸 위해 우리가 꼬시기를 흔들었잖아. 그렇게 흔들었는데 지금 전화 되는 거 안 보죠? 이야! 야 무슨 머리통만 하냐?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졸라 징그러워. 야 이거 봐봐. 야 뭐야? 야 뭐야? 왜? 얘 뭐야? 졸라 징그러워. 무슨 털이야? 면도기 가져와라. 야, 봐봐 진짜. 면도기로 싹 밀어버리고 싶어. 아유. 게 세트에는 양념이 또 많이 들어가 있고 그냥 게를 예쁘게 먹기 좋게 파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럼 우리 어디 한번 식사를 즐겨볼까? 가자! 이거를 열면 어떻게 돼 있을지 기대가 되죠. 어? 야 먹기 좋게 딱 잘라놓으네. 빼면은? 와. 일단 맛부터 볼게. 오 신선해. 오 그래? 맛있어. 소스부터 한번 가보자. 야. 타르타르 소스 찍은 거 미쳐. 야 나도 먹을래. 근데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게 50만원의 값어치를 한다. 아 그렇지 사실 그거를 봐야지. 그게 포인트야. 왜냐면 사실 누가 배달음식 50만원 먹을까. 그러니까. 야 이거 진짜 몸통 알잖아. 느낌 알잖아. 동을 반으로 쫙 쪼개가지고 그거를 게장 먹듯이. 야 씨 죽인다. 야 이거 누가 씨 킹크랩을 이렇게 먹어. 다시 먹어봐야지. 얘도 또 섭섭해 하잖아. 이거 안 먹어주면. 근데 랍스터가 사실 이게 진짜 웃긴 게 요! 먹을 게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게 거의 지금 야, 5만원이다 어때? 야 걔랑은 아예 차원이 다르다 맛이. 그래? 걔 쫄깃해. 근데 밥도 한번 먹어봐야 돼. 50만원 배달 랍스터의 내장 비빔밥. 이건 뭐냐 이 하트는? 하트를 만들어주는 거. 정성이다 이것도. 뭐냐 이게 왜 이렇게 맛있어? 뭐야 무슨 특수 부위인가 봐. 무슨 맛이야 정확히? 그냥 게살 맛인데 쫀득쫀득해. 응? 그렇지. 뭐야 이거. 어때 어때? 딱 그 내장 비빔밥 맛이다. 비린 맛이 하도 없네. 진짜? 응. 걔 집에서 칠리 소스 주는 거 거의 처음 봤거든. 그 칠리 소스 내장볶음밥 딱 묻혀서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야 맛있긴 진짜 맛있다 근데. 그니까 제가 그 랍스터가 조회수가 좀 잘 나오니까 유튜브에도 많이 찍었거든. 수산물 시장에서 직접 이제 아침에 새벽 배송해 주신 그런 거였단 말이야. 얘네랑 맛이 비교해도 얘가 더 맛있다. 진짜? 응, 진짜? 왜냐면 그거는 요리를 직접 했어. 맞아 직접 파고 막 번거롭고 막 미쳐버려. 그럼 맛없을 수도 없다. 야 오늘 같은 잡기 없어 다행이다. 야 근데 어제까지 잡기 있었거든? 불량이 밥 줘야 된다고 갔어. 이 영상 보면 얼마나 땅치고야. 이게 살짝 게 같은 거는 로컬 게 아니고요 다섯 입 정도 맛있다? 근데 점점 가면서 물려. 근데 지금에 저 돈 생각해서라도 억지로 먹고 싶은 게 있잖아요. 네. 물리지. 물리긴 물린다. 4인분이라고 생각했는데 6인분 해도 될 것 같아. 잠깐만 우리 그러면 가성비 측면에서 다시 생각해 봤을 때 44만원을 6명에서 나누면 그러면 6으로 나누면 몇이에요? 이 정도인데 랍스터 손질까지 돼 있는 걸 편안하게 앉아서 내장 덮밥에 라면까지 끓일 수 있다. 너는 생각보다 가성비가 좋아. 생각보다. 아 그리고 하나 궁금한 거 이게 뭘까? 어 맞다 국물 음료 왔잖아. 맞다 국물 안 뜯어봤네 우리가. 라면 과연... 끓일 때 육수로 쓰라고 준 거야. 너 천재 아니면 뭐냐 너. 진짜 똑똑하다. 뜨거워 씨. 잠시만요 한 마셔볼게요. 무슨 망상을 한 거지? 커피! 아메리카노 나 우리 너무 기대를 해버렸나 보다. 사실 나는 그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우와 미안해. 여기 보시면 이제 내장이 가득하거든요? 그대로? 야 내장 소스 있잖아요. 절여줘. 네가 맞았잖아? 응. 진짜 누구 죽여야 돼? 잠깐만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야? 아 죽어 그냥. 자 우리가 입안이 상 느끼하잖아. 그때쯤엔 우리가 뭘 먹어야 되냐면 스프라이트. 소주 없지? 이 정도면 뭐 거의 다 끓어진 거 같으니까 우리 한번 맛을 볼까? 포인트는 게맛이 나냐 야 해산물 맛이 나 눈물이 핑 돌 거야. 그 정도야? 라면이랑 라면 아니야? 아니 먹어봐. 달라. 다르지?
아니 진짜 좋다. 이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지. 이게 메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아, 사실은 보는 사람들이 이미 다 알 거야. 우리가 오버했으니 말해봐야 뭐합니까? 아, 나 진짜 살 빼고 있는데. 멈추기 대가리 박살냈네. 신주연 선생님한테 배웠어. 여기서 이렇게 딱 들어. 내가 어디까지 힘을 줘야 되는지 이 끝을 봐. 응. 한번 풀어. 응. 힘이 과해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되고. 야, 그거 이제 지리긴 했다. 맛을 쉬었냐? 야, 라면 어딨냐? 야, 여기 있네. 행복하다. 말해 뭐해. 아, 소주 같다. 아, 이건 진짜 소주 생각난다. 아, 야, 소주 어딨다. 우리처럼 마. 와이야. 와이야. 사장님 보고 계시다면은 이 친구 면도 좀 하고 거기 보내시죠. 거의 뭐 면도 안 한 작비용 수준이거든? 그 정도는 아니야 솔직히. 미안하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